롤체는 유튜브.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 바로 리롤 룰루 덱인데요. 초반 빌드업 같은 경우는 18편 애들 모아주면서 나중에 룰루한테 줄 블루나 보석 건틀릿 요런 템들이 잘 어울리는 친구들한테 빌드업 해주시면 되고요. 7렙 리롤 통해서 룰루의 헤드라이너를 찾아주고 룰루의 18편 아이템 쇼진을 받아주면서 추가적으로 아이템도 주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결국 나중에는 룰루 혼자서 캐리하기는 좀 힘든 그림이 많이 나와서 서브 캐리로 아리까지 같이 키워주면 좋기 때문에 아리의 템도 애니 정도한테 빌드업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7렙 리롤이나 8렙 리롤 통해서 룰루의 삼성작을 찍어주고 아리의 템도 주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헤드라이너는 이번에 7 주문술사가 버프가 되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문술사 룰루로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9렙까지 버텨서 요렇게 7 주문 술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대로 조합 완성시켜 주시면 되고, 만약에 하이퍼팝 헤드라이너로 나와줬다면 3 열혈펜 5 주문 술사 유지시켜 주면서 5 KDA를 섞어 주거나 아니면 직스를 추가시켜 주면서 3 하이퍼팝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덱의 아이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룰루의 아이템으로는 쇼진이나 블루 이둘 중에 하나를 주시는 게 좋고요. 그 이유가 열혈펜 아이템이 쇼진이기 때문에 블루 쇼진 아니면 쇼진 쇼진 요렇게 주게 되었을 때 평타 두 대를 때리고 스킬을 쓸 수가 있어서 스킬을 많이 굴려주면서 주문력을 계속 펌핑 시켜주고 상대방들에게 딜이나 뭐 CC기 이런 것도 자주 넣어주기 위해서 요렇게 템을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템으로는 보석 건틀릿 같은 딜템이나 아니면 스킬을 더 자주 쓰게 해주는 내셔의 이빨 요런 거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룰루의 템 말고 아리의 템도 준비를 해주라고 했죠. 그래서 아리의 템을 이쁘게 준다면 그냥 블루, 내셔, 총검 요렇게 주는 게 좋지만 요렇게 완성을 못 시키더라도 그냥 블루나 쇼진 둘 중에 하나를 들고 나머지 두개 템은 적절히 AP 딜템이면 어떤 거든 좋으니까 남는 템들 보고 이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5 주문술사를 섞어주기 때문에 에코한테 탱템을 몰아주는 게 좋고, 주문술사들이 다 마법피해이기 때문에 에코한테 이온 충격기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조합이 치감이 필요하다면 태양물꽃망토도 좋고요. 마지막 템을 워머그나 아니면 가고일이나 아니면은 굳건한 심장 같은 탱템 아무거나 떠주는 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리롤 룰루덱을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차원문은 바위계의 차원문이고요. 첫 번째 템 에코와 아무무. 자, 템또 나왔죠? 장갑 좋습니다. 일단 이 판은 처음부터 리롤 룰루 덱 각을 보면서 진행해 줄 거기 때문에 에코가 빨리 나와준 거는 좋죠. 그리고 이 덱을 할때 좋은 거는 이제 연운 쪽이 많이 나와주는 게 좋아서 연운이 많이 나와줬을 때 진행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룰루가 뜨기 전까지는 애니한테 룰루의 템을 주고 빌드업을 해주면 좋아서 애니 헤드라이너 나와준 거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아이템 갑바 복궁, 일단 연우는 안 나와줬고 열혈펜 나르 사면서 가보죠. 나중에 니코가 늦게 나왔을 때는 나르로 일단 대체해주면서 써야겠죠. 일단 증강체 돌려보면서 맛있는 거좀 찾아보고 이거 3번도 돌려볼게요. 회복의 구 괜찮다. 이러면 회복의 구 먹어주면서 진행하고, 일단 지금은 레벨업도 진행해주면서 하고 있고 웬만하면 연승을 하면서 가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태블망도 넣어주고 또 음전자는 일단 얘한테 넣어주고 나중에 이온 충격기로 빼주면 되겠죠. 1라운드는 잘 이겨주는 모습이고요. 오, 룰루 빨리 나와준 거 좋습니다. 레벨업을 해놨기 때문에 15% 확률로 나와준 거죠. 자, 그리고 이번 상대는 진짜 괴물이신 분을 만났는데 2-2에 2코짜리 나르 헤드라이너가 있고요. 티바라기 거결까지 있는데 열혈펜 아이템까지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자, 세라핀, 캐넨, 열혈펜이나 뭐 주문술사 요런 애들은 사가면서 가면 되고, 여기서는 그냥 나르를 팔고 20원 이자를 봐주죠. 어차피 리롤덱이기 때문에 돈은 잘 모아주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상대 하트스틸 빌드업 잘 이겨줬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연운을 먹고 블루나 쇼진각을 봐주면 좋은데 뺏겼고요. 이러면은 지팡이를 먹고 보석 건틀릿이나 이온 충격기 각을 노려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굳이 지면서 갈건 아니라 했죠. 5렙까지도 빨리 찍어주고, 지금은 캐넨을 올려주는 게 시너지적으로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온 충격기를 먼저 줍시다. 이게 어차피 나중에 룰루한테는 보석 건틀릿을 줘도 되고 뭐 다른 뭐 내셔 이빨이나 이런 템으로 빼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온 충격기 먼저 만들어 준 겁니다.
이러면 이제 에코만 잘 버텨주면서 블라인 애들이 딜을 해주면 소중반 단계 웬만하면 연승하면서 진행하겠죠. 오, 룰로 좋습니다. 자, 1라운드 마지막 상대 사레비 신문이고요. 잘 이겨줍니다. 자, 크림란드 아이템 지팡이 좋고요. 이러면은 보석 건틀릿을 그냥 줘도 되겠죠. 자, 필요 없는 건 팔아주고 이자 봐줘. 야, 근데 팔만한 게 없다. 일단 이대로 가보죠. 여기서 그라가스 정도는 팔아도 되는데 일단 들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립에서 룰루도 나와줬고 연운도 나와준 상태라서 일단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이대로 7렙까지 버텨주면서 7렙 리롤 통해서 룰루 삼성을 빠르게 찍어주면 됩니다. 오, 끈끈한 우정 좋다. 일단 3코 이하 리롤 덱에서 그냥 하급 챔피언 복제기 많이 주는 거는 좋거든요. 자, 지금은 6렙도 찍고 열혈펜 섞어서 애니한테 보석 건틀릿 하나를 더준 상황이고, 보통 3코어짜리 리롤 덱을 할 때는 7렙은 4-1이나 4-2에 찍어서 리롤 돌려주면서 3코어의 헤드라이너를 찾아주는 게 보통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버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4-1 정도까지 버텨볼게요. 자, 이번 상대는 징크스 삼성을 빨리 찍으신 분이고요. 맞죠? 초반 라운드에서는 연운 에코를 가져왔고요. 이러면은 블루 바로 주면 되겠죠? 자, 이번 상대는 카타덱인 것 같고 살살 맞았죠? 아니 근데 이 판에 카타덱이 두 명이나 있네요. 여긴 이미 2코 삼성을 찍었습니다. 아니 이분 너무 빨리 찍었는데 그죠? 3-6인데 50원 들고 있고 피가 저렇게 많고 카타도 이미 삼성입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제 7렙 됐으니까 헤드라이너 팔아주고 다음 턴까지 리롤 계속 돌려서 룰루의 헤드라이너 찾아주면 됩니다. 자, 아이템 먹어주고 연운 좋습니다. 이러면 아리한테도 연운템을 줄 수가 있죠. 오, 소나가 빨리 나왔네. 일단 리롤 돌려서 룰루 헤드라이너 웬만하면 지금 찾아주고 싶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에코도 잘 나와주면 에코 삼성도 노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룰루 한 마리 남았죠? 일단 아리도 나와줬고. 아, 잠깐만. 자, 지금처럼 룰루 헤드라이너가 안 나와주면 어쩔 순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렇게 템 주고 헤드라이너만 나와주면 이제 삼성작이 되니까 템을 줘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헤드라이너를 한 마리라고 생각하면 그냥 한 마리 남은 거니까 다음 턴에도 돌려주면서 빠르게 삼성작을 찍어줄게요. 오, 일단 주문술사 증강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템포를 높여라 먹어주고 리롤 돌려줍시다. 에코도 사주고. 오, 나이스. 이러면은 바로 하나 써줘가지고 삼성작 찍어주고. 자, 이러면 쇼진까지 들어가면서 스킬 난사를 해주겠죠. 자, 그리고 소나는 템이 없으면 써도 별로거든요. 그래서 구인수 쇼진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지금 당장 소나를 써주는 게 좋긴 한데, 뭐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팔고 9렙까지도 빨리 가줄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싸움 한번 볼까요? 자, 룰루 스킬 두번 썼으니까 한번더 써주고. 자, 굉장히 셉니다. 자, 세죠? 자, 그러면서 에코도 삼성작 각이 보인다면 봐주면 좋은데, 에코를 쓰는 사람이 많이 없다면 에코 삼성도 노려줄 거예요. 일단 상대방들 봤을 때 에코를 쓰는 사람이, 여기 트루 데미지? 에코가 없네, 근데. 이러면 삼성작 볼만하거든요? 오케이, 요거 삼성작 봐줍시다. 자, 싸움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이번 상대는 야소 삼성을 찍으신 분이고, 야소 터졌죠? 자, 요런 식으로. 자, 초반 라운드에서는 블루를 가져오는 게 좋았는데 연운이 안 남아서 네, 쇼진 아리를 줄 생각으로 대검 가져왔고요. 나중에 룰루 혼자 캐리가 어려워서 아리까지 같이 키워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난 이번 상대는 진짜 강력하신 분인데, 템도 템인데 4코 이성작을 진짜 많이 찍었거든요. 4-5인데 그래가지고 일단 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상대는 카타리나 덱이고요. 그냥 스킬 날려주면서 애들 죽여주면 끝났죠.
자, 크림라운드 아이템 먹어봅시다. 백엄, 벨트. 자, 아이템 하나 따보고, 이제 에코에 막템을 주면서 아리에 딜템을 설계를 해주고 싶은데, 일단 암라인이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암라인 3템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템을 좀 이쁘게 빼준다면, 요렇게 하고, 아리한테 내셔랑 거학을 주는 게 가장 이쁘게 빼질 것 같았습니다. 자, 이러면 암라인도 든든하고 딜라인 딜러 두 마리도 굉장히 세졌고 상황 너무 좋죠?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삼성작을 찍고 이제 잘 버텨지면 8렙 찍고 9렙까지도 가줘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잘안 버텨진다 그러면 에코 삼성 노려주면서 아리성 찍어주면 되겠죠? 8렙 리롤로. 일단 저는 지금 당장 잘 버텨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9렙까지도 가줘도 될것 같고요. 룰루 물렸네? 야소를 못 잘랐으면 집니다. 상대가 8투로 데미지인데 고정 피해로 굉장히 세죠? 자, 그래도 지금 당장 세게 맞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9렙 가서 버프된 7 주문술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9렙까진 가줄 겁니다. 이게 9렙을 가야 시너지가 이쁘게 7 주문술사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잡아주고. 오케이, 이 정도면 살살 맞았다. 자, 초반 라운드에서는 굳건한 심장 가져왔고요. 여기서 레벨업 되니까 해주고 일라오이 한 마리만 올려주죠. 요거는 지금 딜라인에 스킬을 날리는 적들이 좀 있어가지고 일라오이를 써주는 거고 그냥 일라오이 대신에 에코이성 한 마리 올리고 굳건한 심장 주고 써도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상대는 6스테이지 다이버 사열을 팬 카타리나 제드 덱이고요. 제드랑 카타리나 둘다 템이 완벽하죠. 하지만 에코가 시식이 걸어주면서 버텨주면 되고 제드를 잡아줘야 되는데 아 이게 제드가 뒷라인으로 파고들어서 이거는 제드가 에코부터 때리기 배치를 해주면 이겨줄 것 같죠. 자, 그리고 7주문술사 할 거면은 소나가 떠주거나 애니가 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턴더 버텨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이번 상대에는 3재즈. 일단 캐틀 헤드라이너 쓰고 있는데 저 템은 이즈 템인데 그죠? 자, 그렇다면 이겨 보여줘. 잡았고 이러면 이겼죠? 킬. 그렇지. 나이스. 자, 아리성 좋습니다. 자, 이러면 진짜 이제 소나나 애니만 떠주면 7 주문술사로 진짜 더 강력하게 내줄 수가 있죠. 지금은 서브딜러 두 마리 완벽하니까 웬만하면 탱템 위주로 가져옵시다. 자, 이러면 일단 에코 삼성도 된 상황이고, 자, 이러면은 그냥 요거 써서 에코 삼성 찍어주고, 요것도 딜라인 애들한테 템줄거 딱히 없으니까 그냥 탱템을 가져옵시다. 자, 이번 상대는 8프로 데미지, 3이다나 야소덱. 에코가 스킬 한 번만 더? 그렇지. 잡아줬고 이러면은 이겼죠. 나이스. 이번 상대들이 9렙도 다 찍고 다 셉니다. 그리고 아칼리는 이제 소나나 뭐 요런 게 나와주면 7 주문술사로 바꿔줄 거라서 이성작 안 찍고 있는 거예요. 아 직스를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버프된 7 주문술사 한번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자, 근데 소나 같은 거 뜨기 전에 일라오이 이성이 되면 그냥 5주문으로 마무리 될것 같긴 해요. 이게 이렇게 아칼리나 뭐 카소스 조합도 있었기 때문에 일라오이가 있는 게 좋긴 했습니다. 자, 여기는 펜타킬 조합인데 진짜 쉽게 이겨줬죠. 자, 리롤 돌려줍시다. 소나. 마지막 남은 상대가 6스테이지 다이버라 일라오이가 좀더 좋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써봅시다. 요렇게. 그리고 소나템이 없어서 뭔 스킬을 하든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공속으로 가죠. 자, 이번 상대의 6스테이지 다이버. 상대도 9렙이고요. 티아나도 2성, 블루, 밤끝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도 템 진짜 좋아요. 상대방도 거의 찍을 수 있는 걸다 찍고, 템도 진짜 이쁘게 다준 상황인 거죠. 이겨? 줍니다. 나이스. 자, 초반 라운드에선 크라운 가드 가져왔고요. 상대방 삼성작 보는 거 없으니까 견제할 필요는 없고, 제거 2성 마무리만 해주면 되겠죠. 뭐 그라가스 이성이나 소나 이성 요런 거. 자, 한번 싸움 봅시다. 아 근데 자꾸 키아나가 에코부터 차네.
이거 다음 턴에 에코를 한 칸 오른쪽으로 옮기죠. 에코는 그래도 위에서 버텨주는 게 좋기 때문에 한 칸 오른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겼다. 나이스.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 왼쪽은 니코가 좀 버텨주고 오른쪽은 에코를 보내줄게요. 요렇게. 이게 어차피 제드는 수운이라 에코의 CC기가 안 먹혀서 오른쪽에 있는 게 좋았죠. 근데 왜 또 에코를 차지? 티아나 인공지능이 너무 좋은데요? 분명 가운데 있을 땐 에코를 찾는데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기니까 또 에코를 차요. 그래도 이겨. 잠깐만. 졌다. 죽지만 않으면 돼요. 우와. 자, 그리고 배치는 아까처럼 그대로 에코를 오른쪽으로 옮겨주고, 이게 키아나한테만 안 차이면 카타가 에코의 스턴을 계속 맞을 거거든요. 요렇게 에코 스턴 맞죠? 이러면서 또 맞고 힐 써주면 또 스턴을 맞고요. 이러면 카타리나 딜로스 심하긴 하고 잘 이겨주겠죠? 나이스. 자, 이런 식으로 리롤 룰루덱 한번 해봤는데 삼성잡도 빨리 되고 템만 이쁘게 들어가진다면 1등까지도 너무나도 쉽습니다.